안녕하세요. 다정농원입니다. 지금은 한 12시 좀 넘었죠. 너무 더워서 땀이 이렇게 눈을 가려가지고 제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잠깐 여러분들께 하우스 내부 환경을 보여주려고 동영상을 켜봤습니다. 제 얼굴에 완전히 땀범벅이죠. 참외란 작물은 이렇게 열대성 작물인데 요즘에 시기가 너무 많이 당겨져서 겨울 재배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깥 세상과 안 세상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자, 우리 작물이 얼만큼 자랐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볼까요? 오, 벌들도 날아다니네요. 벌들도 더워서 자, 어느 정도 자랐냐면 벌벌벌벌벌 꽃들도 펴 있고 중간중간에 작은 열매, 큰 열매. 지금은 저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번 자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돼 있는 순들이 막 올라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리 작업을 해줘야 빛도 잘 들어가고 뿌리에 온도 조절이 잘 되어서 참외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오, 벌들이 도망가네요. 제가 가니까. 자, 지금은 좀 어수선하죠. 제가 잎을 이렇게 뒤집어 나와서 그래요. 아무리 정리를 깨끗이 한다 해도 중간중간에 상처 나는 녀석들도 있고 벌들이 있네요. 안녕. 자기들 일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나 봐요. 자, 봅시다. 오, 사이좋게 나란히 잘 있네요. 이처럼 우리 다정농원에서는 참외가 더위 속에서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곧 있으면 참외 맛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옵니다. 그때까지 참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세요! 화이팅!